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입니다. 오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니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린 뭐 임팩트, 릴리스 다 엉망이어도 피니쉬만 이쁘면 대충은 예쁘게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잘 쳐도 피니쉬가 예쁘지 않으면 공을 못 치는 사람처럼 보여요. 물론 내기를 세게 칠 때는 그렇게 속이셔도 됩니다만 피니쉬는 단순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윙을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니까 어떻게 옥스윙은 피니쉬를 하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지난 시간에 릴리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릴리스를 할 때 어차피 임팩트가 끝나고 우리는 어차피 우측으로 밀어치니까 팔은 뻗어질 것이고 이 정도에서 멈추면 된다. 그냥 멈춰주는 데까지 놔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니쉬. 우리 뭐 피니쉬 하면 어때요? 탁 해가지고 쫙 해서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옥스윙은 회전 중심을 들어갈 때, 즉 골반을 이용한 스윙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오른팔을 이용한 스윙 중심일 때는 과한 동작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럽 페이스 스퀘어, 오기로 머리 뒤쪽에 그 다음에 사이드 블로우로 쳤죠. 우측으로 쳤죠. 우측 치면 동작 자체가 여기서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치겠다고 셋업은 했지만 실제로 백스윙을 인으로 빼면 우리의 스윙 방향은 이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윙이 꼭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이 한 요 정도에서 끝나는 형태여도 괜찮아요. 자, 다시 보십시오. 제가 우측으로 잘 못 밀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엉덩이 미리 돌려놓으라고 그랬죠? 옆으로 덮고 엉덩이 돌려놓고 그냥 인사이드로 빼기 쉽고 우측으로 치기 쉽다 그랬어요. 그때 제 엉덩이가 지금 다 돌았나요? 안 돌았나요? 원래 이만큼 돌아야 되는데 돌다 말았죠? 옥스윙은 그래도 돼요. 특히 오른손으로 치는. 왜냐면 이쪽이 다 끝나는 것처럼 서긴 섰지만 실제로 우리가 스윙하는 건 이쪽을 더 많이 썼잖아요. 백스윙을.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피니쉬를 가면 실제로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정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즉 그냥 요약하면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마라. 왜? 사족이니까. 여기에서 가운데 두고 오기로 옆에 덮었죠. 엉덩이 돌려놨어요. 치고 나서 이게 돌리면 사족이 돼요. 너무 보기 싫어요. 아셨죠? 그런데 피니쉬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니쉬는 내가 스피드가 느리면 느린 대로 멈추는 데가 피니쉬고 스피드가 빠르면 빠른 대로 가는 만큼이 피니쉬예요. 피니쉬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스윙이 이어지는 라인에서 딱 멈추는 지점. 제가 80살 때 어떻게 칠 건지 연습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피니쉬예요. 왜? 전 여기서 멈췄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막 이거 하고 이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멈추는 곳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니쉬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딱 해놓고 공 날아가는 것도 안 보고 또 치려고 그래. 그러면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공이 왜 우측으로 날아가는지 똑바로 들어오고 나서 들어왔는지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피드백이 순수하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피니쉬는 내가 스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지는 데에서 이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왜 왼쪽으로 잡아당겼을까? 이렇게 그 부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스윙을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옥스윙은 멈추는 지점에서 볼이 떨어질 때까지는 있었으면 좋겠다. 멈추는 데까지 뭐 그 공이 멈출 때까지 있으려면은 너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쥐가 나겠지만 여기에서 잡고 엉덩이 돌려놓고 옆에 보고 빵 하면 이렇게 해서 공이 최소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는 좀 있어야 아 내가 좀 많이 감았구나 덜 밀었구나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는 이렇게 크니까 뭐 저게 가지만 아이언은 그만큼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마찬가지 공 오른쪽에 오른쪽 두고 스퀘어 페이스 놓고 앞으로 당겼더니 좀 닫아지는 느낌 오기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공 오른발 안쪽 핸드 퍼스트 딱 붙여놓고 오기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못 미는 분들은 엉덩이 돌려놓으라고 했죠. 어깨도 돌려놓고 하나 둘 빵 쳤을 때 흔들려도 탁 멈춰있는 거야.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갖고 탁 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아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니쉬의 의미는 어차피 옥스윙에서는 피니쉬의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 회전 중심에 들어갈 때는 피니쉬가 의미가 있지만
스윙 중심에서는 피니쉬 의미가 그렇게 크질 않다. 그래서 동작을 멈추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멈추는 데에서 멈추되 가급적이면 그 동작이 공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손이 덜 감겼다, 아니면 칠 때 열렸다, 아니면 몸을 너무 많이 감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순수하게 그대로 역추적에서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늘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도 뒷땅을 치건 탑볼을 치건 간에 돌려놓고 오기로 이렇게 치는 사람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람과 여기 해서 이렇게 치는 사람과 자, 아시겠죠?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도움에 힘입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도 그만큼 힘이 나서 좋은 레슨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컨벤셔널 스윙으로는 솔직히 책임질 자신 없습니다. 옥스윙으로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냥 믿고 맡겨주십시오. 아,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레슨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오기루였습니다.